원전 관련 산업들이 실적보다는 기대감적인 요소가 더 큰 상황. 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앞으로 더 있느냐 없느냐를.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기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요, 관련해서 이슈들 나온 거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기술은 현재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수혜주로 예, 부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지난 5월달, 6월달 상승 흐름에서도 그렇고 최근의 상승 흐름들에서도 그렇고 이런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어떤 수급이 집중될 때 항상 이제 빠지지 않고 우리 기술의 주가의 흐름도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좋은 이슈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주가도 또 반응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오늘만큼은 이틀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인지 2%대의 하락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원전 관련해서는 또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 건설에 수주가 임박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왜 호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번에 수주를 따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에 두산중공업이 부품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원자력 발전 주기기와 주단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원전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원전에 수주가 임박했다는 거죠. 즉 우크라이나 원전을 지을 때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이런 이제 관련 부품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나 이제 국내 원전 관련주들의 동반적인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원전 이슈는 꼭 이거 말고도 또 줄줄이 있죠. 올해 이제 이집트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 2차 측 분야의 어떤 수주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컨소시엄 구성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산업부하고 과기부인가요? 네, 과학기술부인가? 거기서 SMR, 소형 모듈 원전의 예타 심사, 예비 타당성 조사죠. 그거에 한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이제 뭐, 이제 이번에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심사인가 뭐 넣는다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이제 9월 중에 는다라고 하니까 그게 또 하나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번에 뭐 는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네요. 예, 이 뉴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왔죠.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산업부하고 과학기술부가 이제 9월이에요. 다음 달이 이제 9월인데 9월을 말하는 건데 SMR 소형 모듈 원전의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라고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예산이 뭐 6천억 정도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또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전 관련 이슈는요 굉장히 또 뭐 많아요.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차기 대선 주자들의 원전 이제 원전 산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공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떠한 이제 대선 공약으로서 원전 이슈가 또 부각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은 지금 원전 관련 산업들이 뭔가 사실 어떤 실적보다는 기대감적인 요소가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죠? 예, 지금은 기대감적인 요소가 더 큰 상황인데 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앞으로 더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원전 관련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가 주가에 반응을 할 만한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번에 또 이렇게 붙으니까 또 올라오듯이 또다시 그런 이슈 속에서 관련주들이 또 반응하는 시기는 반드시 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기와 시점과 타이밍을 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줄줄이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기술이 최근에 이제 단기 하락 흐름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추세 전환을 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2,000원의 지지를 좀 깔아놓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의 이런 하나의 패턴을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이 흐름 속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2,500원 정도까지다라고 봤는데, 얼마 전, 어제 이제 2,500원까지 터치하고,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뭔가 포지션을 잡을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차라리 돌파되고 난 다음에 안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긍정적인 포지션을 보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2,000원대에서의 기술적 반등의 포지션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 자리는 이도저도 아닌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유자분들의 이번에 상승을 통해서 좀 대응하는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제가 이전에 교육자료를 하나 만들다가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 교육자료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깨, 머리, 어깨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넥라인, 모가지 라인이라는 거예요. 목. 절대적으로 깨서는 안 되는 자리가 목라인이거든요. 이 목라인이 지금 2,000원대예요. 우리 기술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거래량의 특징은 왼쪽에서 제일 거래량이 많고,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이런 형태거든요. 거래량 계속 줄어요.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기술이 2,000원의 넥라인을 두고 있고요. 거래량은 왼쪽 어깨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 머리, 그 다음 오른쪽 형태 속에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보면 3중 천정형 헤드앤숄더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좀 매매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지, 여기서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실적을 보기에도 그렇고 결국에 뭐 이슈가 돼야 또 움직이는 건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2,000원대의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면서 반등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위로는 2,500원대 돌파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은봉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근데 5분봉으로 보면, 그런데 1분봉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어제 상승, 오늘도 이제 주가 빠지는데 거래량 없이 빠지는데, 원래 거래 없이 빠지는 하락은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또 회복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저는 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저항대에 딱 들어오고 이제 윗골이 다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 매물 소화를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눌렀다가 2,500원대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두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위로는 2,500원, 아래로는 2,000원 사이에 이런 이제 등락이 좀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500원대의 저항대를 두시면서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이 반등 흐름들을 좀 추종하시면서 어떤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써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의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